판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우리 민족이 계속 불러왔던 그런 공연 예술로서 또 나중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2003년도에 유네스코로부터 인류 무형 문화재로 등극한 그런 예술 장르로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 정도면 기자님이시라. 근데 판소리는 전라도에서 이렇게 불려져 내려오던 노래예요. 네, 그래서. 판,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같이 소리를 했다. 그래서 판소리라고 합니다. 아, 근데 이 남원이 왜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거지? 춘향가, 춘향전. 남원. 그렇죠, 그 소설의 배경이죠. 건부지가 남원이 되죠. 그리고 혹시 흥보전. 흥봉. 바로 이곳. 구례 남원 쪽이, 운봉 쪽이 근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판소리의 고장이다. 근데 저는 서편제는 영화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동편제가 뭔가요? 서편제 보시면 너무 슬펐죠? 네. 슬픈 계면조가 많아서 가슴을 울리잖아요. 그 반대로 동편제는 씩씩해요. 이를테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령 굴러다 나간다 산소와 탈방건지 똑보지 자총 경거리고 나간다. 그래서 동편제는 이렇게 뒤를 딱딱 끊어요. 나간다 하면 좀 슬프잖아요. 이왕 보여주신 김에 서편제도 한번. 서편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심청전. 대명천지 다시 보고 죽은 뒤 장가들어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를 전케 없소사. 아이고 아버지. 이런 게 바로 계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만 해도 이게 슬프게 흉성이 약간 울림이 있는 소리. 그런 게 그런 차이가 있었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네.